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 중에 주의 백성들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의 평안의 안식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하늘을 호흡하게 하시고 하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 저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은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무타 켄트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코카콜라는 음료수 하나로 연간 318억 달러, 우리 돈 37조 원이 넘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코카콜라라는 이름의 가치만 해도 무려 858억 달러, 우리 돈 100조 원이 넘고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춘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순위에서 한때 4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코카콜라가 1886년에 창업한 이래 무려 130년이 넘도록 전 세계 음료수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켄트 회장은 한마디로 위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들을 피해가는 대신에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원인을 분석하고 또 조직을 정비해서 더 좋은 기업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 위기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이고 이 위기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개선의 노력을 하였고 그러한 노력 덕분에 코카콜라가 오늘날 위대한 기업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또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연쇄적으로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울리는 코로나 알림 문자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나도 언제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전쟁 중에도 드려졌던 공중예배가 중단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안전의 위기, 경제의 위기이고 또 신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나가는 소나기 피하듯이 그저 이 재난이 지나가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코카콜라처럼 이러한 위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결심으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재난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이러한 기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환난에 대한 예비 고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고 또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올 텐데 어쩌면 지금 상황이 그때의 상황을 미리 연습해 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위기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환난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확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귀중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5절부터 보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오늘 우리와 같이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사람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큰 바람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을 37절에는 광풍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지요.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메가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메가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메가는 10의 6승, 100만 배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지요. 그야말로 큰 바람이 아니라 메가톤급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바다에서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이 주로 고기를 잡던 매우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이미 이 바다에서 여러 번의 풍랑을 경험하였고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도 전에 하던 대로 바람에 맞서서 익숙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바람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배는 이리저리 흔들렸고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였고 배에는 물이 가득 차서 이제는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큰 위기였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을 찾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배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잠에서 깨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안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침착하게 성난 바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하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맹렬한 맹수처럼 사나운 기세로 배를 집어 삼킬 것 같았던 파도가 일순간에 잠잠해진 것입니다. 갑자기 얼마나 고요해졌는지 여기 성경에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 여기서 아주라고 번역된 말도 동일하게 메가스가 쓰였습니다. 광풍을 표현할 때도 메가스가 쓰였는데 반대로 아주 잠잠해진 상황도 동일한 메가스가 쓰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잠잠하여 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잠잠해진 우리가 보통 잠잠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잠잠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을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상황이 한순간에 뒤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개를 돌려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도 충실히 하고 또 직분을 맡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성도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신앙이 좋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위기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드러난다고 합니다. 부모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자녀들이 진정으로 효심이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구별이 된다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 역시 한때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건한 어머니 수잔나의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났고 또 20대 초반의 나이에 제레미 테일러가 쓴 거룩한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읽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아버지를 도와서 부목사로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요. 그가 32살이던 1735년에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 지역의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는데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거대한 풍랑에 배가 몹시 흔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를 질렀고 요한 웨슬레 역시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26명의 모라비안 신도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풍랑 속에서 여전히 찬미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고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풍랑이 지나간 후에 웨슬레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음이 있노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의 믿음이 빈 껍데기였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웨슬레는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생명까지 맡기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이 웨슬레의 일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가 1791년 88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었을 때에 역사가 레키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18세기에 남긴 영적인 가마는 19세기에 영국이 육지와 바다에서 거둔 모든 승리보다 더 큰 성과였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으로 나아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앞에 몰아닥칠 큰 환란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위기를 만날 때의 제자들처럼 쉽게 흔들리는 믿음인가? 아니면 위기를 만날수록 더욱 굳건해지는 믿음인가? 혹 나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또 나의 삶에 예기치 못한 역경과 고난의 칼바람이 불어올 때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의 신앙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파손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기회 삼아서 더 높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견고한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중예배가 중단된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보다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또 골방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교회 올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할 때에 나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신앙인가? 여러분, 교회는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유형적 교회라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는 무형적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즉 무형적 교회인 성도들을 나타내는 말이지 유형적 교회인 건물을 뜻하는 말로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이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1943년 12월 27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일본 제국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 성도들은 더 이상 유형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때에 더욱 믿음의 빛을 바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집이나 산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평 정몽리 같은 깊은 산골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김명길 목사는 그러한 중에도 부인용 손가방을 파는 외판원 행세를 하면서 안식일학교 교과를 등사해서 숨어 지내는 교인들을 찾아가 믿음을 굳게 주었고요. 또 몰래 전도도 하면서 해방전까지 무려 153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그 당시 평신도 지도자였던 반내연 목사도 동해안 일대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찾아 용기를 주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선배들의 믿음의 바탕 위에 오늘 한국의 재림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남은 자손으로 부름을 받아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유형적 교회의 문이 닫히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배반할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킬 것인지 지금의 위기는 우리 믿음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 비록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있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격렬한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않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환란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주무셨지요. 무슨 차이가 같은 상황 가운데 이렇게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들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신뢰하였고 그러한 신뢰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시대의 소망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제자들은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노력하였고 그러한 중에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을 신뢰하였고 결국 믿음의 좌초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신뢰를 그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정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목수 출신인 예수님보다 어부 출신인 자신들이 풍랑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의 때에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러한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셨을 때에 놀라서 이렇게 외쳤지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모든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그분 앞에서 나를 의지했던 정신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그것이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인 것입니다. 19세기 믿음의 사람이었던 무디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대를 떠나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언젠가 그 명성은 회방하는 혀로 인하여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기회입니다. 이제는 자기 의지하던 정신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은 분명히 그의 삶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왕의 관원들과 연결시키셨고 훗날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의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도 분명히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하여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결과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사명의 통로가 되게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위대한 방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배에 탔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났지요.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었다고 희망을 포기하였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고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황제 앞에 서야 할 사명 또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할 사명이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사명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풍랑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기회가 되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의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초기 기독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고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로마 변방의 작은 공동체였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또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어떻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전염병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도 두 번에 걸친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AD 165년에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에 있었던 천연두였는데 이 전염병으로 무려 로마 제국 내에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1년에 발생했는데 그때에도 전염병으로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죽을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세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대부분 이교를 섬겼던 로마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염병을 피해 도망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사망률은 극히 적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염병의 위기는 오히려 기독교가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신앙으로 올라서는 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재림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의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이 중국 탓이다, 신천지 탓이다, 또 누구 탓이다 하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논쟁 대신에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기회는 복음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때에 코로나 치료를 위한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연합회에서는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웃들에게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 세를 받는 위치에 있다면 어려움 중에 있는 세입자들을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또 필요하다면 우리의 재물을 들여서라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이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도 죄의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그 귀한 섬김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자세로 서야 할 차례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의 위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명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 허락하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회를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고 또 나의 사명을 점검하고 세상을 섬기는 기회로 활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통하여 준비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